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지 아니하는 자는 휴거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암시해놨더라고. 휴거는 7장은 휴거장이에요. 또 8장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자. 우리가 휴거되면서 이 땅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환란 시시한 것이 대환란이 아니라 이 대환란은 엄청난 환란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만 남아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 사람 됨됨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잘나서 자기가 최고라서 이런 분들만 세상이 좋기 때문에 휴거를 못 받은 사람들만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잘난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 시끄럽고 요란하고 두수가 없고 치고받고 질서가 무너지고 온갖 환란을 겪으면서 8장에서 13장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참 모든 고통이 환란이 계속되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양을 하나님께서는 양육시키는 그러한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14장에서 15장은요 알곡과 쭉중이를 골라내시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은 알곡은 천국으로 순교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고 16장에는 일곱 대접이에요. 죄값을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값을 세상에서부터 받으면서 분명히 무서운 저주 속에 16장에서 19절까지 친히 피 묻으신 옷을 입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을 정돈하시는 것을 예고해 줬어요. 20장에는 보면은요 천국, 천년왕국과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실제함을 못 박으셨습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볼 때 하나님의 본질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역시 인생들의 끝도 시작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대를 이어가는 우리들. 예? 참 이것이 엄청난 간증 하나하나를 들을 때에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은사를 저에게 주면서 이제 다른 문으로 또 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여기는요 목자들이 보응받는 거, 집사님들이 보응받는 거, 평신도들이 보응받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죽음이 왔을 때 4장에 4장 6절을 말씀해 보면은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이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다가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이 부흥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죄를 다 자복하신 분은요 이 유리바다를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를 허심탐 없이 걸어갈 수가 있으나 주님 보좌 앞으로 그냥 건너갈 수가 있으나 이 땅에서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과 사이에 구멍이 떠녀 있고 올무가 걸려 있고 문제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은요 그 유리바다에 영화 필름처럼 쫙 다 나타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또 죄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빌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삭제가 되는데 이미 우리들 앞에 죽음이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들 앞에 죽음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 온 그 사람에게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영에게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영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영을 무작정 지옥으로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하실 분은 보응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를 건널 때에 보응받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응받으시는 분들을 볼 때에 죽음이 왔을 때 우리들의 생각은 뭐 3일장, 5일장 해서 무덤 속에 묻어버리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고 끝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영에 보응받는 그 기간은 하나님밖에 모르지요. 처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목자가 보응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자가 보응받는 장면. 너무너무 아주 가슴 아프게 보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꽃불이 활활 타고 있는 불꽃 위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머리카락서부터 지글지글 지글지글 막 타올라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이 거꾸로 뒤집혀서 막 발버둥 치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뿐만 아니요. 죄의 대가에 따라서 보응도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니 아주 그냥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도, 저는 목사님 보응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다 똑같은 동일한, 같은 수준에 있으니 사람이기 때문에 보응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목사님은요, 저는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했었을 텐데, 목사님이 보응받는 장면을 볼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어쩜 왜 저렇게 보응을 받아야 되느냐고, 목자가. 그랬더니 목자가 교만해졌을 때, 탐욕이 생겼을 때에, 또 성도들에게 주는 직분, 인명과 탈락으로 인하여 마음 아프게 했을 때, 실족하게 했을 때에,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는 다 알고 하기 때문에 벌이 크다고 이러면서 그 보응받는 장면을, 참 여러 가지 등등으로 죄 지은 대가대로 보응을 받는데,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천배만배 수월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죄만은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집사가 보응을 받는데, 집사는요, 권사도 또 성가대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일 하시는 분들은 다 집사 직분의 수준에서 봉을 받더라고요. 봉을 받는데, 집사 직분으로서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목자의 말씀에 목자가 답답하지요. 또 집사로서 행함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집사쯤 되면 행함이 그리스도인을 좀 닮아야지, 욕할 거다 하고 흉볼 거다 하고 남의 간섭할 거다 하고 지잘난 척다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보응받는 대열에 들어갔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또 집사로서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진짜 우리가 기도는 우리들의 생명이고 기도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무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보응받는 장면이요, 답답하게 유리병 속에다 넣어놓고 뚜껑까지 딱 닫아놓고 딱 쪼글쇠 앉혀놓고 답답하게 보응받는 장면을 보니까요, 막 마음이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저렇게 보응을 저렇게 답답하게 받느냐고 그랬더니, 목자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면은, 그 종의 마음이 답답할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마음이 그처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평신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짓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벼운 보응이지만은, 다제 나름대로 보응은 무섭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가마솥에다 넣어놓고 자글자글자글자글 볶는 거예요. 사람을 빨갛게 볶는데, 그 가마솥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볶고 있을 때 제가 그 장면을 눈으로 볼 수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시선을 던지면서 바로 탁 돌리면서 막
뭐 거기서요 또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뽑기든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야단들이에요. 제가 거기서 고개를 돌리면서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흥을 받느냐고 그냥 막 머리가 다 굽히고 손톱이 다 굽혀서 날아가고 저렇게 빨갛게 메뚜기처럼 저렇게 뽑기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또막 저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지은 대가대로 보험을 받으면서 나를 보고 응? 이미 세상으로 양성교사를 보고 이미 세상으로 가서 간증을 해야 된다는 사람인 줄 영적으로 벌써 알고 자기들의 모든 소원을 아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듣고 찾아가서 그 소원들을 다 들어주느냐. 그렇다는 간증만 하면 되노라고 그러면서 그 가마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저렇게 보응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차라리 평신도에 있을 때는 성도로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잘 섬겼는데 조금 연조가 오래되고 뭔가 교회를 알게 되고 목자 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간섭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해보려다가 안 되고 막 이런 가까이서 일하다가 보니까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뭐이 여러 가지 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이 막 끝까지 잘 진행이 돼야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끝까지 아니 될 때는 막 싸움까지도 일어나고 뭐 분리까지도 일어나고 무서운 교회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직분 받아서 가까이 목자 곁에서 가까이 하느님 곁에서 가까이 일하면 일할수록 죄는 더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질서를 파괴했을 때 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을 때에 상관을 자기 위에 계시는 분들을 몰라봤을 때에 예? 목자는 그러니까 집사는 장로님을 장로님은 목자 하여튼 자기 위에 계시는 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맞먹으려고 했을 때 예? 이러한 가마솥에 놓고 막 엄청난 고통 당하는 것을 계속적인 보응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다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 짓지 말며 또한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을 여니 꽃밭이었어요. 꽃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왜이 천국에 있는 꽃은 품에 한나람씩 안을 만큼 이 꽃들이 커요. 아주 선풍기 하나만치 둥글둥글둥글하게 큰 꽃들이요. 방글거리는데 너무나. 이 꽃길은 천국의 꽃길은 아무리 가도 끝없는 꽃길이었어요. 너무 꽃밭이 크고 넓고 꽃들과 대화하는 그 순간이요.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그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들이요 너무 이뻐서 안아주면 자기도 안아주고 꿀도 먹으라고 대접도 할줄 알고 같이 대화도 하며 친구가 되어서 다녀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이 한 송이 외롭게 피어 있는 꽃이 있고 또 여러 송이가 이렇게 단합이 되어 있는 꽃이 있고 꽃들이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꽃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꽃한 송이 한 송이 꽃뿌리를 한번 들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꽃한 송이 한 송이 꽃뿌리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꽃뿌리에는 천사의 말을 듣고 꽃뿌리를 들춰보는 순간에 꽃뿌리에는 다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전 뜨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천국에는 내한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돼서 천국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을 따라서 또 줄기까지 자세히 뜯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 천사가. 그래서 그 꽃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나무를 보니까 꽃나무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올라가 있는데 이 꽃나무 하나를 보니까 한 나무의 꽃이 한 교회였고 또이 꽃이 어떤 거는 한 송이, 어떤 거는 다섯 송이, 여섯 송이, 어떤 거는 이렇게, 세 송이, 네 송이, 꽃들이요. 몇 송이씩 이렇게 단합이 탁탁탁탁 돼가지고 한 송이씩 이렇게 한 송이처럼 뭉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가정단이라고 했어요. 한 가정이
다섯 명이면 다섯 개의 꽃송이, 네 명이면 네 개의 꽃송이, 한 명이면 한 개의 꽃송이가 폈는데, 가정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이 다 꽃송이가 되지 아니하고, 외롭게도 한 송이만 딱 피어 있더라고. 그것을 볼 때는 우리가 참 가정 구원이 시급하구나. 자기 뒤에 따라 있는 가정들이 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야 되는데, 혼자 주님 품에 나오니까 꽃이 한 송이밖에 필 수가 없는 것을요,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또 교회와 이 꽃밭에 대해서, 이 교회가 꽃을 바라볼 때, 단합되고 교회가 재미있고 하나 돼 있는 교회는 꽃나무들이 타닥타닥타닥 너무너무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융화가 되어서 피어가 있고,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고 단합이 되지 아니하고 돌아선 사람 있고 시험든 사람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요, 꽃나무 자체가 벌써 막 산발적으로 꽃들이 흩어져 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언제 이리 때가 뜯어갈지도 모를 정도로 혼자 외롭게 피어가 있고, 어떤 꽃들은 등을 쥐고 딱 돌아서 가 있고, 어떤 꽃들은 밑을 내려다보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 분리 상황 그대로 꽃들이 피어 가지고 꽃나무 하나를 딱 바라보면 그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측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흙들도 돌들도 짐승들도 모두가 다참 사랑스럽고, 예를 들어서 천국의 짐승들은 살이 텅텅 쪄서 까만 자리는 털이 까만 자리는 까맣게 털이 나서 윤이 반짝반짝반짝하고, 하얀 자리는 하얗게 털이 나서 하얗게 윤이 반짝반짝 창문이 나고, 얼룩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색깔이 분명하게 나면서 윤이 반짝반짝반짝,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짐승들이, 돌들이, 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운 대자연들이 이렇게 아버지 그 천국을 꾸미면서 그 천국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빛을 발해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때, 참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참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한 포기의 풀만도 짐승만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등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한 문을 또 지나가면서 또한 문을 열 때는, 여기는 많은 기도의 상급들이 쌓여 있다 그러시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여기 또한 역시 나무들이었어요. 많은 나무들이, 큰 나무, 작은 나무, 여러 가지의 황금빛을 막 발하는 세상 나무가 아니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황금 보석의 나무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나무야말로. 그러면서도 그 나무들이요, 저 세상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싱싱하고 더 모든 것이 활기가 차고 넘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기도의 모든 상황, 말씀의 모든 상황을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중에 문 앞에 콩나물처럼 나무가 너무 적고, 열매가 하나 딱 달려서 콩나물 같이 딱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딱 굵기도 콩나물처럼, 열매도 콩나물, 콩 하나만큼 그렇게. 그런데 이들이 다 연도수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나무가 몇 년도에 탄생했다는데, 이 나무를 보니까, 연도수를 보니까 참 많이 오래됐어요. 아니, 천사에게 제가 물었지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이러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그랬어요. 이 나무는 기도의 나무고 말씀의 나무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한번 성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와서 성경 말씀 한번 읽은 것이 나무가 되었고,
기도 한번 한 것이 열매가 되어서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는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한 거 한 번이라도 말씀 본 것은요 영원토록 없으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그 나무와 대조적으로 너무너무 나무도 크고 뚱뚱한데 굵은데 이 나무를 바라볼 때 나무는 크고 굵은데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 큰 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열매가 있어도 아주 못생긴 열매, 크지도 아니하고 못된 열매, 자잔한 열매, 뭐 우락부락한 열매, 아유 실망할 정도로 볼품없는 열매들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니 이 나무는 말 나무는 이렇게 탐스러운데 왜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중에서 이렇게 응?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했으니 왜 이러느냐고 물었더니 이러한 나무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남보기에 좋도록 응?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겠지. 내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행동을 많이 하면 나를 신앙을 좀 하여튼요 눈앞에 사람 앞에 보이기에 예? 그냥 보이는 데만 힘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할 때 나무만 자라더라고. 눈에 보이는 나무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 앞에 앉아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의 나무가 자라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또 한 나무를 바라볼 때 이 나무는 굵지는 않고 삐쩍 말라가지고 키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나무 위를 바라볼 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던지 감나무 가지가 감이 많이 맺히면 뚝 잘라 떨어져 버리듯이 이 나무도 역시 뚝 불나지기 직전으로 구부러져 가 있어요. 늘 가는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열매를 두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나무가 불나질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아니 이 나무는 어쩌려고 이렇게 열매만 많이 맺혔고 살이 찌지는 못했으니 굵지를 못했으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열매는 나처럼 은사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 읽을 필요가 없어. 왜? 그저 골치 아프게 성경은 안 읽어도 내가 받아보니까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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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기만 하면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지요. 계시가 내리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요. 구티어 골치 아프게 성경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이 나무가 살이 찌는데 성경을 무시해버리니까 나무가 살이 안 찌고 기도는 이런 사람은 그냥 죽을판 살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재미가 있어가 밤도 낮도 기도에는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열매만 주렁주렁 똑 불나질 상태에 있는데도 모르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현재 연계에 잘못되어가는 사람들 너무 한쪽은 모르고 한쪽만 알다가 보니까 나무와 열매가 같이 동일하게 자라야 되는데 기형이지요. 완전한 기형이지요. 나중에는 똑 불나지고 나면은요 아무런 차라리 받지 아니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자기가 감람나무가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만해서 자기가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서가지고 열매는 다 불로 없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무서운 마귀들의 앞잡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도 능력도 받을 때에 더 조심을 많이 하고 더 지혜롭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라는 당부를 왜 주셨는가를 구구절절 순간순간 많은 것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나무는
굵은 자리 가서는 한없이 굵고 또 가다가 삐쩍 말란 자리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정상으로 자라지 못하고 울락불락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그런 나무는 기도의 열매들도 제대로 그냥 막 굵은 것도 있고 막 질딴 것도 있고 막 희한 망측한 그 이상한 열매들이 다 맺혀 있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신앙생활을 할때 계속 우리가 하루에 삼시 세끼 밥을 먹듯이 정해놓고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성도는 그저 조금 변화받아서 좀 팔짝팔짝 뛸만 하면 그냥 하늘 꼭대기 같이 오르듯이 난리를 치고 교회를 혼자 다 핥듯이 난리를 치고 그냥 정신없이 설치됩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로 그러한 열심에서 계속 끝날까지 나가면 이 세상에서 못 받을 것이 없고, 아니 될 것이 없고, 너무너무 엄청난 영이나 영적으로나 부러운 대상에 올라갈 텐데, 그게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역사해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 낙심하고, 타락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기 싫을 때는요, 성경의 문지가 확해 앉을 때까지 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럴 때는 나무가 삐쩍 마르는 거예요. 예? 성경을 한번 들춰보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아. 예?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또 불이 붙을 때는 또 불이 붙었다가 또 불이 안. 그러니 이 나무가 불이 붙을 때는 살이 찌고 예? 또 가라앉을 때는 삐쩍 마르고 변덕 부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나무가 기흥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도 변덕 부리는 데 따라서 이 기도의 모든 열매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눈에 기도의 나무를 볼때 성도들의 모든 신앙관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탐스러운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 탐스러운 나무들은 굵기도 적당하게 굵은 나무 위에 열매들도 참 보기에 아름다울 만큼 열매들이 쫙 조화를 이루어서 탐스럽게 딱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그 나무들을 만지면서 하, 이런 나무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황금빛 보석으로 꾸며진 이 나무 위에 이 생긴 것이며 열매들이며 나무의 이 풍채며 너무너무 보기가 좋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런 나무는 기도로 30분 하며 말씀도 30분, 기도로 1시간 하면 말씀도 1시간, 기도와 말씀이 다 일치되어서 나가는 분. 또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할때 특별 작정 기도,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모든 분량이 하나님 앞에 참말로 적당한 기도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볼때 어떤 기도는 아주 수박만큼 큰 수박, 큰 빠개주만큼 굵은 열매에서부터 작은 열매는요, 살알, 좁쌀 아주 작은 열매 이르기까지요. 크고 적은 열매들이요, 자복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도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큰 열매들이 둥실둥실 달려 있는 것을 볼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왜 크고 왜 작으냐고 물었더니 기도에 하는 기도의 양, 시간. 10분 하는 기도와 1시간 하는 기도와 크기가 그만큼 차이가 있고 예배 시간에 한 30분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시는 분, 10분 미리 와서 준비할 한 30분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시는 분은 대충 알 만큼 또한 10분 정도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한 콩알 만큼 예배 시간 다 돼가 흘러볼 때 와서 기도하신 분은 좁쌀만큼 고기만 바싹 숙였다가 설교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의 크고 작음이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기도도 작정해놓고 긴 기도도 해야 철야 기도 밤새도록 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아주 큰게 드렁드렁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을 볼때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 기도의 열매들을 볼때 기도의 그 수많은 열매들이 다 기도의 모양들이 다 달랐어요. 기도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병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저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가 저렇게 병이 달려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기도의 나무에 병이 달려 있는 것은 기도만 하면 눈물의 기도. 그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기도가 아닌다는 거라. 그저 왜
기도의 나무에 눈물병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눈물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기도를 해야 이 눈물병의 기도의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병의 기도의 값어치, 값어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려니까 이 병이 찰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아주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모습, 복숭아 같은 그 표적이 있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 많은 사랑의 기도. 어떤 사람 이렇게 주머니 같은, 아주 복주머니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기도. 남을 위하여 축복 기도, 어디든지 가는지 축복의 기도, 축복을 받아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기도. 예? 또 어떤 기도는 아주 그냥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꽃의 모양. 예? 그저 확신이 있는 기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로 아름다움으로 그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향기로 나타내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 모든 열매가 다 다르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 막 지렁이같이 길다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꼭 지렁이 같아. 어떤 사람은 그냥 모가처럼 우락부락 우락부락 아주 보기 싫은 이런 열매가 맺혀 있어요. 물어보니 지렁이 같은 열매는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 안 좋은 이상한 기도도 다 하고 있고 우락부락 모개 같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요 기도에 중얼부근하는 기도에 기도가 줄이 안 잡혀서 중얼부근 사람과 사람끼리 말할 때도 중얼부근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지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신을 딱 차려서 하셔야지 중얼부근 하여튼 기도가 그대로 그냥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소뿔같이 생겨있는 열매들이 맺혀서 아니 저 기도는 왜 저렇게 보기 싫게 소뿔같이 생겼느냐고 교만의 기도 자기가 예언을 해줬고 자기가 기도를 해줘서 병을 받았고 자기가 기도를 해줬더니 문제 하나님이 다 해줬지 자기가 해준 것 아니거든요. 자기 얼마나 교만을 많이 부린지 그 교만 어디 가서 교만해졌을 때 이 교만의 기도가 주렁주렁 그래서 이 기도의 나무를 볼 때 기도로 함부로 해서 아니 되겠구나 또 이런 기도들의 나무들을 보니까 어떤 기도의 나무에는요 밑에는 열매들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과일들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 과일의 아름다운 진미의 향기를 막 구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면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지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있고 가운데는 노랗게 익어가고 위에는 또 새파랗게 열려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밝게 익어있는 나무 밑에 가니까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야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은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열매들이 빨갛게 익어서 기도의 향기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차고 넘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는 빨갛게 익어서 그렇게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는 현실에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이 이웃에까지 우리들의 주위에까지 그 아름다움의 기도에 그 향기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밝게 익어가는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중간에 노랗게 익어가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게 익을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많은 유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성경 말씀에도 그랬지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또 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기는요. 너무 천사가 그래요. 상급 중에 제일 좋은 상급이 여기 있다. 이 문은 열고 들어가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의 상급으로 보여주시는 집이 우리들의 집이 천국 집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천국 집은 이 집 한 채가 우리들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저 백두산 저 엄청난
백두산 하나만큼 집이 커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원이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큼이나 커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화려하고 넓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들어가기 전에 이 현재 우리들의 이 땅에서 말할 때는 현관이라 그래야죠. 천국집은 이 땅의 집과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봐야 아, 저 선교사가 이래서 간증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저 우리들이 현관 같은 곳을 향해서 우리 집을 들어가는데 현관 같은 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기도의 나무도 꽃나무도 생명책도 이제 뭐 상자도 나오고 이제 별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내 믿음에 청량한 모든 것들이요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서 큰 악기 같은 것이요 아주 아름다운 꽃송이도 같고 하여튼 어쨌든 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체가 하나 앉아 있어요. 거기에 큰 게 하나 있어요. 정원 같은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너무너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라는 소리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이렇게 꽃잎처럼 뛰어난 것을 손가락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 하나로 발로 막 밟으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이 꿀벌들이 꽃 품에 안겨서 막 꿀을 뽑아내듯이 우리는 완전히 그 악기 속에 들어가서 악기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악기를 밟으면서 손으로 내 마음대로 밟아가는 대로 움직이는데 울려 퍼지는 그 곡들이 얼마나 듣기가 좋고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에 먹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그대로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너무 아름다운 좋은 참 그 악기 악기에 내가 파묻혀서 계속 악기를 치면서 그것을 헤어날 줄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천사가 나를 보면서 빨리 내려와서 상급 중에 제일 좋은 상급이 있으니 봐라고 그 악기 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 중에 제일 좋은 상급이라고 해서 그 상급이 보고 싶어서 얼른 그 악기에서 내려와서 그 악기를 악기에 가까운 악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고 조금 멀리서 그 악기 위를 보니까 상급 중에 제일 좋은 상급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실망할 정도로 앙상한 뼈다구 면류관처럼 생긴 면류관의 흉내만 딱 내어 있는 그런 악기가 그런 악기 위에 면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어째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좋은 상급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생겼느냐고 별로 이쁘지를 않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를 얼마만큼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전도를 못했다고 했지요. 전도를 못했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전도를 하면 하는 만큼 이 악기에 이 면류관에 많은 보석이 전도하는 대로 갖다 붙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해야 이 면류관이 예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집을 보여주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의 면류관을 한번 보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천국에는 이렇게 다른 집을 볼 때 그냥 문을 열고 뭐 이것이 아니고 그냥 투명체로 그 집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상에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면류관을 보여주는데 그 면류관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세상에 있을 때 게으름뱅인가를 그 면류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나는 그렇게 전도 한 사람도 못한 그 단계에서 입신까지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는데 이 성도는
입신 들어가고 뭐 그래 뭐 특별한 체험이 없었지만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전도의 면류관에 그냥 보석들이 그냥 자복자복 그냥 쏟아부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볼때 참. 하여튼 면류관에 이 보석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 면류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면류관보다 엄청 열 배나 더 커지요. 그 면류관은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면류관의 그 품이야말로 너무 어젯하고 참 내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라. 그 면류관과 내 면류관을 봤을 때 한참 의의가 없어서 왕이 벙벙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 면류관을 바라보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다가 천사가 하는 말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천국 생활을 할 때 계속 축제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제, 예수님의 축제, 24장로님들의 축제, 앞서간 성도님들의 축제, 그리고 또 우리들도 축제를 열어놓고 또 우리들 집에 다 모이게 해서 이렇게 축제 속에서 가고 오고 많은 참 기쁜 즐거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제를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축제에는 다 축제마다 예복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고 갈 때 준비해 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부르는 축제에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는 축제에는요 누구든지 이 전도의 면류관을 다 쓰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전도의 면류관은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주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는 축제에 이 전도의 면류관을 쓰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렇게 전도 많이 한 성도는 그냥 저렇게 어젯하게 참 너무너무 화려하고 보기 좋은 면류관을 쓰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서겠는데 나는 저거 앙상한 뼈다고 면류관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까? 예? 그 전도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만 하면 하는 대로 보석이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전도의 면류관을 보니까 큰 보석, 작은 보석, 색깔에 뭐 그런 것이요. 보석이 아주 다양한 형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에 하나하나 보석이 다 전도하는 모형에 따라서 보석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설 수 있는 앞에 큼직큼직한 보석들이요. 막 이렇게 쫙 붙어 있으니 이 전도의 면류관이 부쭉부쭉 자라면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큼직큼직한 아름다운 보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전도를 했을 때 저렇게 보기 좋고 아름다운 큼직큼직한 면류관들이 큼직큼직한 보석들이 면류관에 저렇게 붙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은 행함의 전도. 내가 행함으로 누가 나를 봤을 때 누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을 보니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말 없는 행함 속에서 전도하는 게요 가장 좋은 보기 좋은 우리 행함과 같이 그 면류관에도 그러한 아주 어젯한 보석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행함의 면류관의 이 전도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게 몇 개나 붙었는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가 작게 붙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내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어디서 어느 교회로 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행함은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행함을 조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적실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에도 있듯이 역시 하나님께서 행함을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참 인정해 주시는구나. 행함의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 나도 세상에 내려가면은 행동을 잘 움직여야 되겠다. 이것을 느끼면서 또, 개인 전도. 예? 개인 전도는
이렇게 면류관에 이렇게 가지처럼 척척 늘어져가 있는데 봄에 벚꽃나무가 가지의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봄에 피는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나 보면은 꽃이 탁탁 붙어서 피지요. 그렇듯이 이렇게 척척 늘어져 있는 면류관 가지 같은데 보석들이 탁 붙어 있어요. 행함의 그 보석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렇게 조금 작은 보석들이 보기 좋게 착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어떤 전도를 했을 때 이렇게 보기 좋게 가지에 빛을 발하면서 붙느냐 했더니 개인전도. 우리가 전도 중에 제일 하기 쉬운 것은요, 개인전도예요. 이 개인전도는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전도로 가야지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거는 전도 못한대요. 그냥 개인전도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성령님께서 역사하며 가면서 오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일을 볼 때도 볼일 보러 가서 만나는 사람, 일단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볼일을 보고 돌아서면서 또 전하고 우리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그저 전도에 대한 것이 습관이 돼가 있어야 돼.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 오는 사람, 만날 때, 헤어질 때, 돌아설 때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습관화가 돼가 있으니 그래서 저도 개인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여봤어요. 해보니까 역시 개인 전도는 자유롭게 내 마음이 허락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류관에 자꾸 보석을 갖다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또 단체 전도. 단체 전도는 우리가 다 마음이 합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 전도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단체 전도, 병원 같은데 형무소 같은데 그 답답한 신병들에게 가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뭉쳐서 단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전도하는 거. 단체 전도는요 그냥 차차한 이 빈틈, 이 큰 보석들이 붙어서 이렇게 빈 공간 같은데 빈틈 없이 다 이렇게 모래알처럼요 보석을 반짝거리게 하는 이 단체 전도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잔한 보석들이 저렇게 자복 쏟아져서 자잔한 꽃처럼 꽃들처럼 부어난 게 무슨 전도냐고 물었더니 단체 전도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가 성장되는데도 내가 성도를 한 사람 전도해서 오면은 한 그 개인을 전도했던 개인 전도상을 또 받게 되고 열매를 보석을 붙이고 또 교회가 점점 자라면서 교회가 성장됨으로 인해서 단체 전도의 상이 더 붙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전도에 같이 이 보석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붙을 수 있는 우리가 지혜만 잘 동원만 하면은요 많은 보석을 붙을 수 있는 비결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가 지상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얼마나 이 전도가 중요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책이 행위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많은 책들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내가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배웠던 천국에는 다 눈에 전부 생소하고 난 모르는 것이고 하나 만져보지도 못한 것. 내가 이렇게 간증을 다니면서도 외국이나 일본이나 저 우리나라에서나 내가 손에 한번 만지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는요 펑펑 실수를 하고 내 자신도 모르게 성도들이 참 배꼽을 쥐고 웃을 수 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야, 천국에도 역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내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왜? 천사가 이것은 책이라 캐야 책인 줄 알고, 컵이라 캐야 컵인 줄 알고, 의자라 캐야 의자인 줄 알만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천사가 입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게 뭔지를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거는 천사가 말을 안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딱 한 개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숫자. 책이 많이 있는 곳에 갔더니 아라비아 숫자가 쫙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참 하나하나 바라볼 때, 아,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글자구나, 아는 글자구나. 예? 그러면서 생명책을 바라보고 행위책을 바라보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믿는 자는 생명책에, 불신자는 행위책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할 일은 행위책에 있는 이름들을 생명책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큰일이더라고요. 또 지구를 보여주시면서 저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하나 보는 과정에 이 아라비아 숫자를 볼 때, 이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세상에서 알았던 것, 천국 가서 이 글자를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제가 그랬어요. 이 생명책을 볼때 생명책은 완전히 둥근 원형이었어요. 둥근, 아주 동그랗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생명책이요, 생명책도 그렇고 행위책도 그렇고 책들이 뱅글뱅글뱅글뱅글 막 돌아요. 슬슬 도는데 내가 그 앞에 딱 서니까, 생명책 앞에 딱 서니까 책이 돌아가다가 생명책 가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이 책이 돌다가 내가 속한 지파에 와서 이 책이 딱 서더라고요. 서는 데서 보니까 내 이름이 그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너무 기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 애기처럼 기뻐하면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것을 보고 좋아하니까 천사가 그 이름을 뽑아주더라고요. 그 이름을 뽑아주는데 보니까 그것이 생명책에 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천사한테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어떤 데는요 하얗게 완전히 벽지가 돼가 있고, 어떤 데는 깨알처럼 기록이 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 모든 것이, 응? 내가 생명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죄. 야, 죄가 다 회개가 안 되었구나. 내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했는가? 응? 내가 온갖 질병을, 죽어가는 병들을 하나님께서 합병증에서 참 12가지가 넘는 병들을 다 고쳐줬는데, 참그 당시에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한 죄. 그러니까 조목조목조목조목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감사의 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참그 악령에 속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죄, 이거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도로, 모든 환경들이 그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해버려야만 진짜 이 감사하지 못한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들의 모든 열매가 참말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또 생명책을 보는데 사랑이 없는 죄. 아, 이 사랑이 없는 죄. 또 사랑이 없는 죄가 뭘까? 또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 다닐 때 거린들에게 돈들을 잘 주지요.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들어들 주고 갑니다. 그러면 저 자신도 그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주고 가버려요. 그냥 이돈한푼 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돈을 주든 먹을 것을 주든 의복을 주든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 주되 말씀을 같이 겸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어쩌든지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사랑을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일할 때에 진짜 많은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축복을, 그 사랑의 열매, 뭐랄까, 사랑의 상급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생명책에서 또 알게 되었어요. 또 회개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는 많아요.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는 양털과 같이 회개하리라. 어떤 데는요, 아주 백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왜 백지냐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죄를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어떻게 회개했다는 것까지도 없이요, 완전히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하나님이 희게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한 것은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한 번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지지를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하고, 제가 제일 가까이 지내는 친구하고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싸우는데, 그냥 우리 경상도에서는 우리 어릴 적에 싸울 때는 그냥 급하면 무조건 상대방의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쥐어 뜯는 것이 싸움이에요. 양쪽이 다 머리 잡는 거죠. 어릴 적에서도 우리가 화가 나면 무조건 머리부터 잡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든지 그 내 친구도 못됐고 나도 못됐고 두 친구가 머리를 잡기를 시작해가지고는요, 학교에서부터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머리를 잡았는데, 시골길이라 십리길을 걸어와야 우리들의 집이에요. 그런데 또 마을도 내하고 같은 마을이에요. 학교에서부터 십리길을 걸어오면서 머리가 둘이 다 놓지 않고 그냥 지고 와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리 집이 먼저니까 얘는 또 더 가야 되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머리를 천상 놔야 돼, 집에 들어가려니까. 그러면은 서로, 서로 손을 놓기는 싫고, 놓기는 놔야 되겠고, 그럼 놓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또 보자. 그리고 머리를 놔요. 그리고는요,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얘가 집을 지나가면서 나를 불러요. 그럼 나는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면 또 머리를 잡아요. 또 머리를 잡고 십리길을 학교 앞에까지 걸어가요. 학교 입구에서는 또 머리를 놔야 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 마치고 보자. 그러고는 노는 시간에도, 머리 잡고 학교 가는 시간에도, 오는 시간에도 그저 둘이서 눈만 씻으면 맞댔다면 머리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풀렸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못한 죄, 그대로 날짜까지 모든 것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강팍하지 못했던 과거, 깨어지지 못했던 어린 시절 철없었던 것, 예? 숨바꼭질하면서 꽈리 따먹었던 것, 뭐 별게 다 기록이 돼가 있어. 몰랐던 죄.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한 생명책에 대한 구질구질을 바라보면서 숫자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를, 생명책에 구질구질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세상에서 익혀진 글자라, 아는 글자라 내가 기뻐하면서, 여기도 아는 글자가 있네, 여기 또 넘기니 여기 또 아는 글자가 있네, 이거는 3자네, 이거는 2자네, 이거는 5자네 꼭 얘기해요. 얘기 같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진짜 내가 입신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애기더라고요. 보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천사들과 대화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애기라. 저 아는 글자 있다고 좋아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쳐다보고. 근데 이 글자를 보니까요, 아라비아 숫자가, 천사가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아는 글자지만은 천국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배운 글자지만은 이게 공통어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세상에서만 공통어가 아니고 천국에서도 공통어라.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는요, 다 공통어예요. 응? 어디 가든지 이 아라비아 숫자는, 지옥까지도 이거는 공통어예요. 공통어인데,
이것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에는 우리가 끝까지 읽어 나가면은요, 아무리 끝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끝을 찾을 수가 없어. 아라비아 숫자는 끝이 없잖아요. 이 이유가 아라비아 숫자가 끝이 있었다면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천사가 아라비아 숫자가 끝이 없는 이유는 이 책을 정돈해놓고 우리들의 모든 말씀을 이 아라비아 숫자에 따라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후 세상에 영원히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갈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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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를 이으면서 끝을 이으면서 살아갈 그 세계 예언이 끝없이 끝없이 이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숫자가 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우리들의 영도 끝이 없으시니 우리들의 축복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든 것이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아라비아 숫자가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야, 역시 아라비아 숫자 끝없는 것까지도 진리로구나.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외운 거는요, 일자는 외로울 수, 이는 정돈 수, 삼은 부활의 수, 사는 부딪힐 수, 오는 가정의 수, 육은 마귀의 수, 칠은 천사의 수, 사람은 팔자는 사람의 수, 구는 절반 수, 십자는 합할 수, 십이는 빼낼 수, 십이는 완전 수. 이렇게 해서요, 숫자들이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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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 숫자들을 바라보고 참 생명 초월을 바라보고